쇼 음악 정심 오크입니다. 네. 네. 오늘 모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죠? 네, 이번에 모신 분들 진짜 또 엄청난 분들을 모셨는데 이건 또 굉장히 특이한 약간 팬분들도 진짜 만나보고 싶은 조합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네. 이 성이 같은 분들끼리 이렇게 모였다고 들었거든요. 오케이, 얘기를 해버렸네. 오케이, 불러줍시다. NCT Lee. NCT Lee, come on! NCT Lee, come on! Team이었어요? NCT 리만의 뭔가 팀 아, 이름 NCT 러블리. 아, 괜찮네요. 하나 둘 셋 해주세요. 러블리. 아, 좋습니다. 괜찮나요? 네, 괜찮네요. 너무 좋았네요. 네, 그래서 저희 근황 얘기하면 될까요? 네, 근황 한 번씩. 네, 좀 질문 한 번 해주세요. 저는 네. 뭐 저희 드림 활동 끝나고 열심히 쳤습니다. 또 쟤는 또 멋있게 연주했네. 아, 또 뭐 새롭게 뭐 되게 준비하고 계시는 거 있다고. 아, 네. 동해 선배님과 함께 콜라보를. 아! 오! 내가 키워주시는. 누구세요? 혜찬 씨, 혜찬 씨. 아, 일단 저는 기분이 안 좋아요. 왜요? 웰컴 선앤문을 지금 해보다는 느낌이에요. 근데 저번에 했었잖아요, 선배님. 네. 그때 쭉 이어올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좀 잘하시지 그랬어요. 무슨 포캠이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127 컴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 127 컴백. 네. 네, 또 태훈 씨요. 네, 저도 127 컴백을 준비하고 127 컴백을 아, 같이 준비하시는군요. 또 태훈 형은 또 머리가 또 맞아, 박았어요. 화려하게 또 뭐야? 벌레. 오케이, 네. 오케이. 어떻게 지냈어요? 요즘도 뭐 많은 일 있었는데 뭐 영양이랑 같이 활동도 하고 이젠 뭐 이젠 NCT도 같이 준비하게 됐어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저희가 NCT에서 유일하게 릴의 성을 가지고 있는 다섯 명이거든요. 네. 일단 여기서부터 추리를 해야 될 게 어떤 이신지. 어디시냐? 네, 어디? 어디시냐? 저도 이것 때문에 우리 네. 부모님한테 가서까지도 물어봤어요. 어, 일단 저부터 얘기를 하자면 네. 전주요. 전주이씨예요? 전주이씨라고 하더라고. 이유도 안 물어보고 그냥 전주이라고 해서 일단 전주라고 했어. 아, 그럼 뭐 태년 이제 못하면 좀 생각해볼게요. 오케이, 어떤 이신지. 쟤는 어떤 이예요? 저는 20년간 전주로 알고 있었지만 경주였습니다. 어디요? 어디요? 경주이씨. 경주이씨? 네. 아, 네, 저는 성산이씨입니다. 성산이씨. 네, 저도 처음 알았어요. 아, 오늘 이걸 위해서 물어본거죠? 네, 전화 오랜만에 보니까 드렸습니다. 아, 태훈 형은요? 저는 신평이씨입니다. 신평이씨요? 왜 이렇게 많아요? 와, 대박이다. 이렇게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원래 네, 이와 많아요. 김이 제일 많아요. 많아요. 아, 근데 어떻게 보면 네. 가장 다른 또 이제 태년. 저는 좀 압구정족이시였어요. 압구정이시. 이시. 왜냐면 그때 네. 한국 처음 왔을 때는 강남에서 네. 네. 강남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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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이시네. 강남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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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전주이시, 강남이시, 신평이시, 성산이시, 경주이시. 경주이시. 아, 네. 그러면 뭐 정우는 무슨 정이에요? 그러면? 저는 아, 김 무슨 김이에요? 저는 김의 김씨. 김의 김씨. 아, 근데 궁금한 씨가 가장 근데 궁금한 건데 이 씨가 다 달라? 네? 의미가 다 달라요? 어디가? 그러니까 이거 무슨 지역이 다 다른 거죠? 아, 그러니까 그냥 조상님이 다른 거예요. 네. 네. 리 멤버들 중에 최고의 리를 뽑기. 이 중에 최고의 리를 뽑자. 브루스리죠. 브루스리. 하나 둘 셋. 본인 주목 못해요? 아, 이게 뭐 누가 제일 잘 먹어요 이러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누가 최고의 리시냐. 최고의 리시냐. 바로? 질문이야. 그냥 뭐 그냥 제일 어려운 거. 야, 제일 어려운데 이거? 이거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 해줄까요? 오케이 오케이, 그걸로 갈게요. 네. 뭘 뭘요? 그냥 그냥 그냥으로 갈게요. 지금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최고의 리가 누군지. 하나 둘 셋. 오, 와, 역시. 제가 생각해봤는데 이성 이상 있는 사람은 되게 독특한 것 같아요. 왜요? 몰라, 뭔가 독특해. 개성 있어. 독특하시네요. 약간 리자로 끝나는 말은 게임하기기. 뭔 소리야요? 리자로 끝 릴릴릴릴리자로 끝나는 말은 릴릴리자로 끝나는 말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이거 맞아? 근데 진짜 그렇게 해도 돼. 아, 그리고 뭐 해주세요. 나 사실 모르는데 일단 한번 해보자. 릴릴리자로 끝나는 말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세 마리. 똑같은 거. 아, 너무 안 돼. 네. 오케이, 다시, 다시. 끝까지 가도 돼. 오케이, 오케이. 아, 바로 갈게요. 네. 리리리로. 오케이.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일곱 마리. 여덟 마리. 아야, 아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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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야. 아니, 그냥 올라가는 거야. 그냥 계속 올라가는 거야. 아이, 아이, 이런 거 말고 그냥 나는 리. 리라는 리 단어로 끝나는 말이 있긴 난 이건 줄 알았어. 아, 그걸 할까요? 어, 알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리자로 끝나는 말은 소월리, 모서리, 을왕리, 브루스리, 심리, 오, 오. 개나리 힌트 들어왔어요. 모소리, 뭐야? 모소리, 모소리. 아 맞아요, 모소리. 아, 모소리가 모소리겠지. 모소리. 그럼 아까는 뭐예요? 고기 그러니까 부위예요. 고기 모소리. 부위. 모소리 살이라. 왕심리. 왕심리. 좋아. 왕심리 좋아. 개구리. 오. 어, 쟤는 쟤는 몰라요. 쟤는 몰라요. 이 똥파리. 구리. 파리. 3 2 1 아, 아까워. 아, 네, 이렇게 해서 리는 태용이 형. 그래서 아 오늘 이렇게 NCT 리를 만나봤는데 여러분들 각자 어땠는지 소감 한 번씩만 듣고 이렇게 끝나요? 이렇게 끝나요? 네, 이번 기회에 이렇게 리의 성을 가진 다섯 명이 모일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우선 이렇게 리 씨로 이렇게 모일 수 있어서 굉장히 큰 영광이었고요. 다음에 이 리씨끼리 뭐 재밌는 거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웰컴 선의 문 이렇게라도 외쳐봅니다. 웰컴 선의 문! 근데 그 프로그램 이젠 없어지지 않았어요. 웰컴 선의 문이랑 36점 그거랑 다른 거 37점 최고의 리로 뽑힌 태현씨도 한번 네. 소감 해주세요. 우선은 이렇게 2021 이제 또 이번 연도도 병절처럼 또 맞아요. 다 같이 모이게 되었는데 열심히 또 준비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색다르고요. 저희 단체곡 타이틀곡에 소문을 살짝 들었는데 이번 노래는 그렇게 감미로울 수가 없다고. 굉장히 뷰티풀하다고. 네, 굉장히 그렇죠. 아름답고 왠지 비도 올 것 같고. 아, 저희의 2021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진심씨 뭔가 되게 따뜻함을 느낀 조합인 것 같아요. 뭐 리성 시작하면 되게 같은 가족 같아서 되게 마음 따뜻하고요. 아 네, 일단 저도 리로서 이렇게 이 자리로 인해 저도 내가 무슨 이씨고 이렇게 많은 이씨가 있는지도 알게 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이 역사를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이 러블리즈들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럼 이제 네 가주세요 이제. 네 가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고마워요. 그냥 뭐 네, 그냥 뭐 편하게 가시면 됩니다.